자, 한자읽기기 다음은 벌일 사입니다. 벌이다.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지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들보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집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이제 나열로 사용되자 그래 다시 이제 집은 여기다 토대를 붙여서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집사가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치고 손이 있어서 손으로 무엇을 벌인다 하여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벌일 사가 되었답니다. 자, 그럼 벌일 사가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 있을까요? 벌일 사는 그래요. 가진다, 취하다 하는 그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사하면 되겠습니다. 취사. 가질치, 버릴사. 또는 옛날식으로 취할치, 버릴사에서 가질 것과 버릴 것. 이것을 선택하시오 하면은 취사 선택. 자, 그래. 아주 뭐가 많은 것이 있을 때 그중에서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시오. 자, 그리고 또 이제 취와 요게 사가 요게 서로 대응이 돼가지고, 작은 것은 버리고, 그래. 사소. 치대, 큰 것은 취하시오 할때 사소치대 하면 되겠습니다. 사소치대. 또는 바둑 같은 데서 이제 사슥작전. 자기 돈을 버리고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할 때 그때 사슥작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사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훌륭한 것을 따를 때, 그래, 쫓을 종, 그 다음에 사람인 해서, 그래서 사기 종인도 있겠습니다. 몸기와 사람인을 쓸 때는 기는 자기 자신, 인은 남.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훌륭한 말이나 행동을 쫓는 데서 사기종인. 자,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 버릴 사에는 그래, 베풀사도 있겠습니다. 베풀사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버릴 사가 베풀사로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그래, 희사하다. 그래, 어떤 단체에다가 뭐 물품이나 돈 이런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보낼 때 그게 희사하다 되겠습니다. 희사. 자, 사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꺼이 재물을 내놓음. 그래, 희사하다. 취사 선택.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한다.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 그리고 사기종인. 자신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남의 훌륭한 말과 행위를 쫓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버릴 사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요것은 집사, 요거는 나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여에서 여기 이제 말두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것은 그래 빗길사, 그래 곡물 같은 걸 퍼낼 때 이제 국자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여서 퍼내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빗길사 들어가는 낱말은 뭐 경사지다 할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실사. 우리들이 너무나 잘하는 실사 하면 되겠습니다. 붓으로 쓰일 때는 한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은 그래, 이것은 사사롭다 할 때, 사사사, 공적인 일 말고 개인적인 것과 관계됐을 때 사사사. 그리고 이거 이제 활과 화살이 있고 손이 있을 때 솔사, 화살 소사에서 솔사였는데 활과 화살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후대로 올수록. 그래서 이건 사람 몸하고는 관계없이 활과 화살의 모양이 있는데 그래, 여기 그것이 모습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은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살해할 사. 그래, 뭐 그냥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또는 물품이나 돈 같은 것으로서도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할 때 이게 살해할 사. 그런데 살해할 사에는 뭐, 그래, 빌다, 사죄하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다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사은에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것은 빗길사, 이것은 사사사, 참 미안하다, 실사, 이것은 사사사, 솔사, 살해할사.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